세상을 춤추게 한 희망의 아이디어입니다. 제가 또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아이디어 내는 게 직업이잖아요. 네. 근데 세상을 춤추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아이디어는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래서 제가 사실 이상훈 씨 존경하죠. 이상한데? 그렇게 존경해요. 저렇게 잘생기고 웃긴 사람이 아이디어까지 잘 내잖아. 갑자기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뭐 너무 감사하면서 갑자기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사실 뭐 이런 게 이상훈을 바꾼 희망의 아이디어였어요. 칭찬하니까 바로 던졌잖아요. 던졌어요. 남겼어. 남겼어. 칭찬은 상훈 씨를 춤추게 한다. 이런 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으로 소개할 세상을 춤추게 한 희망의 아이디어들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황보미 씨. 네.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디어는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준 일회용 변기, 피프입니다. 일회용 변기? 네. 전 세계 인구의 26억 명이 화장실이 없이 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. 특히나 이 슬럼가나 빈민가 같은 곳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거 실제로요, 본 적이 있어요. 인도 뭄바이에 제가 쇼호스트 교육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오며 가며 차 타고 지나가면 길거리에서 용변을 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에이, 설마 설마 그랬는데 실제로 진짜 용변을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인도 내에서도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크고, 웃긴 얘기는 인도 내에서 왜 결혼 순위 있잖아요. 네. 이런 신랑감이 최고다. 그 안에 들어간 항목이 뭐냐면 설마 화장실을 갖고 있는 남자. 집에. 결혼 순위 1, 2등 안에.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야기 보니까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죠. 하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 건축 디자이너 안데르 비렐손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. 바로 일회용 변기, 피프를 발명해낸 겁니다. 피프는 10g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비닐봉지로 만들어졌는데요. 이 피프의 맨 아래쪽에는 요소라는 분말이 들어있어서 2주에서 4주 만에 배설물 속 모든 병균을 제거한다고 해요. 특히나 이 피프는 에코바이오라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땅에 묻으면 자연스럽게 분해가 돼서 거름으로 탈바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이야. 게다가 이 피프 하나의 가격이 3센트밖에 되지 않아요. 그리고 또 사용한 피프를 다시 또 되돌려주면 왜 돌려주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돌려주면 1센트를 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실용적인 면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합리적인 거고 이거 필요한 나라에서는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. 네. 뭐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어느 누군가에는 간절히 원하는 권리일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네요. 그러니까.